오늘 기출문제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데, 이거를, 여러분, 다른 선생님도 저처럼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네 번을 가지고, 이게 다 푼다, 이게. 거의 어떻게? 불가능하다, 그지? 예,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 안 하고 이게 없거든. 다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 책 구성을 보면, 앞에 이게 요약이 되어 있고, 한 파트에 요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네 번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거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한번 원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오늘 처음 여기 본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진다. 그래서, 요약은 여러분 굉장히 앞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 한번 볼수 있는 걸 요약도 그냥 한번 빨리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본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 쟁점만 간단간단히 이야기하고 이게 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틀렸고 맞고 하는 걸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0페이지에 한번 보면, 몇 페이지에? 20페이지에 한번 보면, 여러분 1번 같으면 그지? 준법률행위인 것 하면은, 일단은 읽어서 풀면 안 되고, 준법률행위인 것 하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노? 의체 그 관통성. 그게 있는지. 그럼 바로 답은 몇 번? 3번. 그렇게 한다. 무슨 체거? 의체 그 관통성. 그지? 그 다음에 2번. 오늘 했잖아요, 그죠? 오늘 무슨 변동? 물권 변동할 때 했잖아요, 그지? 거기에 자 잘못 짝지어진 것 했잖아요, 그지? 저당권 설정은 무슨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지? 저당권 설정은 무슨적 승계? 설정적 승계. 여러분 이전적 승계 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매매 정력 교환은 특정 승계고. 전부 이전 받는 거는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이전적 승계는 무슨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는 한정된 부분을 이전 받는 걸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 받는 거를 무슨 승계? 포괄 승계. 그지? 특정 승계는 매매류. 그지? 매매 정력 교환. 포괄 승계는 무슨 류? 상속류. 이게 나와야 돼. 그지? 그래서 1번 틀린 건몇 번? 1번. 저당권 설정은 무슨적 승계? 설정적 승계 또는 설정적 취득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틀린 건몇 번? 1번. 2번은 여러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꼭 기억해 줘.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포기, 유언 유증. 다시 뭐?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그 다음에 3번 관통성.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각종 승인. 무슨 통성? 관통성. 관념의 통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통지라는 단어가 붙은 거. 각종 통지와 각종 승인. 그 다음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그래서 요걸 외울 때 어떻게 해요? 관통성. 그 다음 무슨 체거? 의체거. 요렇게 온다. 요거는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대표적인 주자로 잘 낸다.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5번도 뭐가 있노? 끝에. 최고가 핵심이지. 2번에 5번 최고. 하니까 무슨 체거? 의체거. 그지? 자, 3번 갑니다. 효력. 핵심 단어는 뭐다? 효력 발생. 그 동그라미 문제. 무슨 발생? 효력 발생. 여러분, 딱 나오면은 정해져 있다. 효력하고 관계없는 거 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무슨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주로 효력 요건 하면 나오는 거, 효력과 관계 있는 거 저번에 뭐가 있노? 조건과 기한인 거. 그 다음 사망. 유언에 있어서 사망.
그 다음에 뭐 대리권 존재 요런 것들이 있다 그지? 거기 그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로 틀린 거 됐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 법률행위 종류 하면 일단은 뭐부터 점검하냐면은 거기에 2번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 돼봐라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이 나와야지, 그지? 해제는 무슨 방 있는 단독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 그래서 있는 단독이와 없는 단독이는 꼭 기억해 놔야 된다, 그지? 그 다음,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5번. 여러분, 의무부담 행위, 자, 의무부담 행위, 이 무슨 말이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 채권행위. 무슨 행위? 채권행위. 채권행위 하면 뭐가 와야 되노? 계약. 그러니까 뭐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은 물권행위와 무슨 행위? 준물권행위죠. 그지? 그럼 여기서는 물권행위는 뭐 저당권 설정, 뭐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나왔다.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몇 개? 세 개. 채권양도. 무채상권 양도, 어느 양도,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세 개. 그럼 답 바로 나왔죠. 그럼 거기에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답은 몇 번이고? 5번. 5번은 무슨 양도? 채권 양도는 뭐고? 준물권 행위. 무슨 물권 행위? 준물. 이걸 합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은 이걸 합쳐서 무슨 행위라는 말 쓴다? 처분행위라는 말을 쓴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지? 그래서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하면 결국 처분행위 찾는 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물권행위보다는 나왔다. 무슨 물권행위를 가지고 된다? 준물권행위 세 개 꼭 외워야 된다.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채상권 양도, 채무 면제. 자, 그럼 의무부담행위는 어떤 거고? 계약. 1번 교환 계약, 2번 임대차 계약. 3번 재매매 계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 재매매는 무슨 계약? 채권 계약. 5번 분양 계약. 그래서 1, 2, 3, 4는 전부 다 뭐고? 계약. 이니까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고 5번은 채권 양도는 뭐 준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다 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 설명한다. 자, 그다음 6번 무효가 아닌 거. 2번, 2번은 뭐고?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그대로 뭐다? 유효. 단속규정은 주로 어떤 게 맞노? 공법,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말 나오면은 무조건 뭐 위반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무슨 규정? 단속규정.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무슨 규정 찾는 거다? 단속규정. 그지? 그런 게 기억합니다. 자, 7번 갑니다. 그러면 아까 8번에 무효가 아닌 것 단속규정은 아까 주택법 또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거 주로 나오는 거 다시 무슨 법?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그 다음 또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간생략 그 세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딱 보자마자 이게 답이 돼야지 쭉 읽으면 안 된대 그지? 그 다음 7번 갑니다. 무효가 아닌 거 답은 몇 번? 4번.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럼 중간 생략인데 무효 만들어봐라. 오늘 가르쳐줬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무효다. 여러분이 이게 이제 문제를 답 맞춘 답은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 자꾸만 저하고 하면서 다른 거로 문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럼 무효가 아닌 거다 하면 그냥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무효로만 중간 생략 거래도 두고 무효 만들어봐라. 무슨 거래?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또는 토지 거래 허가 내의 중간 생략 하면 뭐 무효. 근데 외의 중간 생략 하면 뭐 유효. 그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몇 조다? 103조다. 조심해야 된다. 요거 7번, 8번, 9번, 10번 전부 다 요런 식으로 내지, 그지? 자, 그럼 8번 갑니다. 103조가 아닌 것. 몇 조가 아닌 것? 103조가 아닌 것. 자, 그러면 1, 2, 3, 4, 5 전부 다 무효다. 다시 1, 2, 3, 4, 5 전부 무효인데 1, 2, 3, 4는 몇 조로서 무효고 103조 무효고 4번은 5번은 108조로 무효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하면 이것도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몇 조 무효가 아닌 것, 103조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몇 번? 5번. 5번은 뭐 통정으로서 무효다. 108조 통정으로서 무효다. 그지? 조심해야 된다. 그냥 막 무효라는 게 필이 꽂히면 시험장에 가면 답이 없는 거지. 오, 전부 다 무효네. 그러면 빨리 5번에 필이 꽂혀야지. 5번은 또 무효인데, 오, 그러면 참, 그러면 이제 1, 2, 3, 4 중에서 찾게 되면은 문제는 문제대로 틀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완전 2중, 3중, 완전 박살 나는 거지. 문제 잘 봐야 된다. 몇 조? 103조 무효가 아닌 것. 전부 다 무효인데, 5번은 몇 조 무효? 108조 무효. 그지? 통정 무효. 자, 9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3조 무효 그러면 1번은 기억은 유효. 기억은 유효지, 그지? 무허가 건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무허가 건물 단지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지? 유효고. 니언, 자, 니언은 핵심 단어 찾아라. 어? 이번은 뭐, 무효지. 뭐고? 가장, 이거 아니다.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하면 이건 범죄 행위. 꼭 기억한다.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나오면 무슨 행위? 범죄 행위. 보험 사기. 무슨 사기? 보험 사기. 무슨 사기? 보험 사기. 보험 사기는 뭐고? 범죄. 범죄면 몇 조고? 103조.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죠? 그럼 여러분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여러분, 형사소송은 승소해갖고, 그, 성공 보수 받으면 안 된다. 무슨 소송은? 형사소송. 근데 민사소송은 성공하면 성공 보수, 계약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핵심 단어가 무슨 소송? 민사소송 대가 성공 보수 약정. 그대로 뭐다? 효. 그 다음, 리얼은 핵심 단어 찾아라. 저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거. 지문 가지고 그렇지. 허위 진술을 하면 그거는 뭐 범죄 행위지. 범죄면 무조건 몇 조? 103조. 니언 조심한다. 보험 사기, 보험 사고 어쩌고 하면 무슨 사기? 보험 사기, 범죄 행위. 그지? 그래서 니언과 뭐 리얼. 자, 10번 갑니다. 역시 103조 똑같이. 그지? 9번 10번 같은 내용이지. 그지? 26회 27회 막 따라서도 나온다. 그 다음에 기억처럼 성립 과정에서 강박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고 단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일단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이건 108조 무효. 몇 조 무효? 108조 무효. 디귿, 세금, 다운 계약서, 단속 규정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유효한 게 아니라 합의한 대로 유효. 다운 계약서. 리얼은 뭐 103조 무효. 그럼 자, 거기서 지금 103조 무효인 것 하면 리얼 한 개밖에 없죠. 그냥 무효인 것 하면 몇 개? 그냥 무효인 것 하면 몇 개? 두 개지. 니언과 리얼. 막 이렇게 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유효인 것 하면 뭐? 기억과 디귿. 이런 식으로. 근데 103조 무효인 것 하니까 뭐? 리얼 한 개. 조심해야 된다, 요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지? 넘어갑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이전 등. 갑을 병 그대로 간다. 갑이 누구한테?
을, 을이 누구한테? 병. 맞습니까? 예. 자, 어쨌든 중도금을 수령한 후,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럼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그치? 그럼 특별한 사정이면 병이 X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을은 뭐 없이도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지금 이건 뭐고 지금 이중매매지 갑을 갑병 무슨 병? 갑을 갑병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가 있노? 병. 그럼 어른 이제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 못 받으니까 무슨 불능?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어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 다음 병은 갑의 을에 대한 배명의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하면 몇 조무요? 103조고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안 된다.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지? 그 다음 직접은 안 되고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103조 무효인 경우 병과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적은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자, 103, 일단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처분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못 찾아오지. 근데 103조 이중매매는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리인이 103조 했다. 누구도 103조다. 본인. 그럼 본인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역시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지? 그럼 요런 거 기억한다. 11번. 자, 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 병. 맞습니까? 예.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러면 어른 갑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병이 적극 가담하면 몇 조 무효? 103조. 그런 경우는 어른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12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안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이전 받은 경우 틀린 것. 자, 그러면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11번, 12번은 갑을 갑병이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 근데 적극 가담하니까 을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틀린 거.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103조 무효. 을은 병에게 이전 즉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직접이다. 을은 직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지금. 그래서 요 여러분 이제 이게 실력이거든. 아니 선생 을은 찾아오잖아. 갑을 대위하여인데 그럼 이건 지금 이번은 갑을 대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을이 병에게 다른 말이 없으면 무슨 접이다?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저는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다시 103조 이중매매가 되면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그치? 그럼 병은 뭘지라도 선일지라도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찾아올 수 있고 요 병 정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정은 어떻게 해요? 저는 병에게 담보 책임? 꼭 기억한다. 제3자가 취득 못하면 무조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3조 이중매매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채권자 취소권은 어리 받을 게 돈이라야 된다. 지금 어리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
그래서 어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생각나고 있습니까? 자, 13번 갑니다. 갑은 X 부동산 을행위 매도하고 계약금 증명을 받아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 똑같이 여러분 11, 12, 13 앞에 끝까지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자, 자, 갑을 갑병, 갑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노? 병. 근데 103조가 아니면 어른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못 찾아오지.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병. 어른 아까 갑에게 이행불능을 가지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103조면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그치? 1번 틀린 건데 1번 직접 없다. 오. 1번은 직접 없다. 2번 어른 병에 대해서 만약에 못 찾아오는 경우는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갑은 배액을 상하로 을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미 무슨 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중도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해설해라. 4번 103 추인 추정 없다. 103 104 다시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 병으로부터 매수해 이 점은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그치?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 고개 돌고 여러분 103조는 딱 보니까 103조이냐 아니냐 이런 거 찾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무슨 매매를 가지고 낸다? 이중매매 가지고 103조 넣으면 딱 중개사에서 기출문제 하고 나서 막 답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파트에서는 아 뭐가 나온가 103조에는 아까 뭐 가지고 내노? 103조이냐 아니냐? 103조인 것 대표적인 것 전부 다 범죄행위 보험사기 허위의 증언 이런 거 나오면 몇 조? 103조 무슨 사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나오면 보험사기다 그 다음에 또 유일한 재산을 줬다 하면은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103조 무효. 그럼 그걸 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유일한 재산 뭐 그 다음에 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 하면은 그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돈하고 연결되면 무조건 무효. 공무원이 돈을 받고 정당하게 일을 처리해도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공정?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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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제일 잘 내면 고개 들고. 불공정 없는 거. 104조 없는 거. 그렇지. 네 개 한꺼번에 해야지. 무상, 편무, 경매, 정여. 금방 뭐랬노?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네 개 한꺼번에. 그건 104조 있다 없다? 없다. 거의 나오거든 그런 게. 그지? 그래서 14번 틀린 거 됐잖아요. 궁박. 궁박은 아까 저 궁지에 몰리는 건데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부담 없는 정려의 경우는 적용된다가 아니고 적용되지 않는다. 몇 개? 빨리. 네 개 대라. 무상, 편무, 경매, 정여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3번 짱 중요. 104조에는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적용될 수 있다.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4분의 1을 팔았잖아요. 몇 분의 1? 4분의 1. 돈 적게 받고 집 넘겨줬잖아요. 그 얘 들었잖아. 몇 분의 1 받고? 4분의 1.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위험 무효? 무효지. 찾아오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돈 다 줄게. 하면 무슨 K? 오케이. 하면 언제부터? 그 처음부터 뭐 위효. 그때부터 아니다. 처음부터다 그거. 무효행위 추인이 그때부터고. 요거는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처음부터 뭐로 본다? 유효.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104조 꼭 기억한다. 요거는 언제부터 유효? 처음부터 무효가 있을 때부터 소급효. 그 다음에 그 104조가
대리 주관적 요건 무슨 대? 경무대. 됐으면 경솔 무경음은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그 다음 5번 경매 104조 적용하지 않는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번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것. 무경험이란 여러분 여기서 무경험이란 우리는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무경험이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하면 OX, X. 그래서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OX, X. 그럼 틀리고 2, 3, 4, 5쭉 읽어본다.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추정되지 않는다. 103, 103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래서 현재의 공정하면 이거 몇 배? 수업시간에 할 때 몇 배? 4배 이렇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 당연히 있는 거로 보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4조일 때 소송 제기하지 않게는 부재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혐을 위한 폭행행위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상대방. 그래서 오직 누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짱짱짱 중요. 오직 누구? 급여자만. 그럼 일반적으로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지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이제 104조는 오직 누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급여자만.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니까? 상대방. 그래서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하면 OX, X. 당사자 나오면 안 된다. 누가 무효를 주장? 빨리. 급여자만 하는 거. 짱짱짱 그런 거. 104조 틀린 거. 아까 무상 경매 적용되지 않고 네 개 한꺼번에 빨리 무상 편무 경매 정려 노래 부르듯이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무행위 전환 적용된 데 있잖아요. 4분의 1 팔았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무효가 돼 찾아올라니까 돈 다 주겠다 하면 처음부터 뭐 유효.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104조 적용한다. 그 다음에 무슨 대? 경무대 봉공.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러면 항상 무조건 기준 언제? 그렇지. 행위시, 계약 체결시,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 당시. 다른 말로 금방 법률행위시, 계약 당시 다 좋다.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승립시, 다른 말로 무슨 행위시? 법률행위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무슨 시? 행위시 기준. 아마 그런가? 도움 되고 있습니까? 예. 자모자 미치겠죠? 그지? 그 다음 17번.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것. 그지? 궁박은 아까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무경험은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자꾸만 하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막 안 되면, 막. 제일 좋은 게, 안 되면은, 어떤 공부 방법이 제일 좋노? 강의 늘 듣고 공부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공부 방법이 제일 좋냐면은,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공부할 때, 운전면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갑을 병정 해가지고, 딱 해갖고 문장도 안 바꿔서 자기 그 막 추첨해갖고 나오잖아요. 계속 문제집 사가지고 계속 보면 봤던 거 나오잖아. 잘 몰라도. 마찬가지거든. 언제 그렇게 공부하노? 마지막에 9월 달에는 제일 좋은 게 무슨 면허식? 운전면허 촥 해갖고 한번 봤다. 그럼 딱 문제 풀었다. 집에서 100페이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쫙 한꺼번에. 빨리빨리. 가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또 내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야 된다. 천천히 하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 70점. 몇 점? 70점. 그러면 자, 다시 틀린 거. 17번에 불공정 틀린 거. 무슨 공정 틀린 거? 불공.
공박, 정신적, 심리적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한다. 맞죠? 대리인에 의한 경우 공박은 누구를 기인하고?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4번 행위 당심. 4번 같은 건 너무 어렵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모르겠다. 무슨 당시? 그렇지. 행위 당시. 4번 무슨 당시? 행위 당시.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아까 여러분 경솔, 공방, 무경험을 주관적이라고 그러고 금방 뭐랬노? 경솔, 공방, 무경험을 무슨 적? 주관적. 그 다음에 현재의 불균형 하면 몇 배? 4배. 그걸 객관적. 그러면 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의 불균형은 그게 핵심이지. 주어. 현재의 불균형은 하면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이지. 됐습니까? 항상 주어가 중요하다. 쭉 읽으면 이거는 못 잡아낸다. 주어. 현재의 불균형은 하면 무슨 자? 객관적. 그렇지. 그렇게. 간단하다. 답이 있댔잖아. 주어. 주어가 제일 중요하거든. 요까지가 이제 103, 104.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 오표시 나오는 거지. 뭐. 오표시는 무슨 적 해석? 자인적 해석. 오표시는 무슨 적 해석? 자인적 해석. 그치. 자, 갑이 을소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합의하였으나 하면 계약 승립했습니까? 했다. 합의하였으나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다시 뭐, 합의하였으나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계약서에 Y 토지를 잘못 기재해 이건 무슨 표시? O 표시지. 설명 좀 옳은가 됐습니다. 매매 계약은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로? X. 1번 정답. 2번 Y에 대해서는 승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유 대라. 그렇지. 넉자, 어, 사, 표시가 없지. 다시 그렇게 해석한다. 자,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로? X. Y는 뭐가 없노? 넉자? 의사, 표시가 없지. 조금도. 그지? 그래서 O 표시.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계약 승립했고, O 표시, 그럼 딱 문제를 보고, 아, 이거 O 표시다. O 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O 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그럼 3번, X는 승립하지만, 그 앞에는 맞는데 뒤에 뭐 없다? 차고 없다. Y에 대해서는 승립하지만, Y는 아예 승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X 어느 토지도 승립하지 않다. 아니죠. X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지? 그런가. 자, 그 다음 갑니다. 19번. 벌써 30분이 지나가 보다. 헹굿도 없네. 선생, 헹굿도 없지만 나는 막 헤매다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응?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서 을은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그 X 토지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뭐하고? 매도하고 이전해줬다. 이거 뭐고? 빨리 제목 붙여라. 이중매매지. 갑을 갑병. 다시 무슨 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이고 갑 을하고는 아까 을하고는 무슨 표시? 오 표시지. 자 한번 본다. 무슨 매매? 이중 매매. 을은 갑과 병의 사이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갑과 병의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맞습니까? 예. 갑과 을 사이에 매매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된 대로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얼마? 89만원. 맞죠? 예. 어른 병 명의로 이런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중매매로서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병. 이중매매로서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 다음,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끊고, 89만원에 기재됐다면 갑은 차고 차고 오표시지. 오표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그 다음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서리의 정의. 자, 103조다 하면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고 정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OX? X.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그죠? 자, 여러분 장풍이 들고 차고 없는 거 대봐라. 금방. 차고 없는 거. 뭐가 있노? 어? 오 표시 무예. 의 원칙에서는 뭐 없다? 차고 없고. 두 번째, 또 뭐?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에서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차고 없다. 어? 대리에서, 어디에서? 대리에서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차고 없다. 세 번째, 또 뭐? 또? 어? 무의식적 불합의. 요 세 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다시,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에 차고 없고, 대리에서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없다? 차고 없고, 그건 무슨 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에서, 계약법에서, 갑이 집이 몇 개 있다? 서울에도 한 개 있고, 부산에도 한 개 있고. 근데 갑은 어디에 있는 집을 팔 생각으로? 부산. 팔겠다 했는데, 을은 어디에 있는 집? 서울.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예 계약 승립 안 했다. 그래서, 차고는 일단은 승립해야 된대, 그지? 유효해야 되거든? 무의식적 불합의 아예 승립 안 했기 때문에 뭐 없다? 차고 없고. 요거는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없고? 차고 없고. 오 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그럼 103조에는 나오면 아까 범죄 103조이냐, 아니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매매를 가지고 된다? 이중 매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면 그 다음에 104조는 104조 적용 안 되는 거. 아까 하나 했잖아요. 불공정 하면 불공정 없는 건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그지? 그 다음에 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런 거 자꾸만 그런 게 중요하다. 다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104조에 있는 거, 104조에 있는 거 아까 뭐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치? 104조는 무효행위 전환 있지만 103조에서는 뭐 추인, 추정,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일체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103조 이중매매는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는 병이 확정적으로 유효. 완전히 반대지. 그지? 그렇게 기억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아니,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면 뭐와 관계없다? 효력과 관계없다. 그지? 그 다음에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런 거 기억.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103조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항상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나오면 보험사기. 무슨 사기? 보험사기. 그럼 유일한 재산 정여하면 그것도 몇 조 무효? 103조. 그지? 생존은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생존은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그것도 몇 조 무효? 103조 하는 거.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에 무슨 표시로 갑니까? 의사표시로 간다. 그러면 의사표시에 가면 이제는 의사표시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아까 이 준법률행위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치? 요거 하고 어?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무슨 약? 계약 그치? 그럼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도 특히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몇 개? 세 개 그거 기억 그치? 그 다음에 효력 하면 아까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잘 기억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 그지? 포기포기, 유언유정, 재단법인 설명이. 근데 여러분, 단독행위처럼 보이지만 계약인 거,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무슨냐? 계약.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 계약. 같은 말. 그 다음에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매매예약은 항상 계약이다. 채권계약. 그런 거 가지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찾는 거다? 계약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자꾸만 그, 뭐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그죠? 법률행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표시로 합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첫째, 불일치. 몇 개 있노? 세 개! 무슨 진위? 통정, 차후. 비진위는 뭐가 중요하노? 갑을병으로. 그렇지. 갑을, 그렇지. 갑을병인데, 을. 을이, 을이, 선이 및 뭐? 무관실 그대로 뭐? 유효, 뒤에 유효. 을이 악이 또는 관실이 있으면 뭐? 무효인데, 뒤에 선이면은 다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어느 게 중요하다? 을. 통정은 갑을병. 누가 중요하다? 병.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재밌잖아요. 예. 어느 게 중요하노? 차고는? 갑이 중요하지. 갑 요건 몇 개? 요건 몇 개? 세 개! 중요, 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전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지노? 갑. 그치. 요건, 요건. 응? 자, 보자. 37페이지. 빨리빨리 하는 연습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자꾸만 따로, 뭐, 따로, 또 따로 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보다 빨리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시험장에 이렇게 풀어야지 쭉 읽어서 풀면 손 올리세요. 18개 남았다. 풀할게요. 자, 1번 갑니다. 갑은 그의 액션을 내시며 상하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한 길을 마치, 법률은 탁 오른 것. 지금 됐습니까? 예. 딱 보니까 내시며 의사와 달리 기부. 이거는 뭐, 무슨 진이네? 비진이.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OXX.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 비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OXX. 그 다음에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정명되어 X 토지 소유가 갑에게 뭐하면은 회복되면. 그것까지 맞죠? 만약 상대방이 악이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습니까? 선의 및 무관실이면 유효고. 악이면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회복되면, 그것까지 맞다.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꼭 기억한다. 짱짱짱. 그 뒤에 게 중요하다. 꼭 기억한다. 3번은 뒤에 지문. 앞에 것까지 맞다. 회복할 수 있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온다. 오는데, 을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을은,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요도 갑의 진을 알 수 있었다면, 이거 뭐고? 과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가 있네? 과실이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선의 및 무과실이라야 유효지. 과실이 있으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요 4번은 을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서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간단하게 을이 뭐 과실이 있다면 하면 을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뭐 했다면, 몰랐다면, 자, 어대 동그라미, 병이 동그라미 몰랐다면 선이, 선이 하면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갑은 찾아올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무효이더라도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그지? 자, 그 다음. 2번, 비진이 틀린 거. 1번 틀렸다. 1번 틀렸다. 읽어갖고 답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1번 틀렸다 해설해라. 대여 진이 이렇게 나와야지. 뭐 명의 대여는 뭐다? 진이. 이건 읽어갖고 뭐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자꾸만 읽어갖고 쭉 읽어갖고 이게 개뿔 읽어도 여러분은 못 맞춘다. 에? 일단은 뭐 명의 대여 하면 빨리 뭐 진이 잃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명의대여는 대여자가 100% 뭐진다? 책임진다. 명의대여는 진이 비진이? 진이. 진이로서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틀린 거 바로 몇 번? 1번. 이렇게 하는 거다, 문제. 그 다음, 자, 1번 틀리고 2번, 3번, 4번 다 보는데, 비진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언제나 유효.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비진이는 뭐 언제나 유효. 무슨 죄나 유효? 언제나 유효. 그래서 비진 다시 합니다. 이번에 2번 비진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되고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되는데 뭐 언제나 유효.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서 비진이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뭐하다? 유효. 맞죠? 선이 및 뭐? 무과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 제출한 의사표시는 뭐? 비진인데 누가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무효 복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사용자의 뭐 지시로 하니까 누구는 알고 있다 빨리. 사용자는 알고 있다. 누구의 지시로?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서 의사표시는 무슨 진이? 비진인데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상대방이 표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누가? 표자, 갑이 어떻게 한다? 입증. 항상 입증 책임은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쭉 읽으면 답을 맞춘다기보다는 이 하면서 여러분은 막 책에 있는 그 판례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갑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것. 진이란 일곱자 뭐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자의 진정 마음속으로 하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 상대방이 표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자 상대방이 알았다 유효 무효? 무효. 표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 너무 쉽지 않아. 이런 게 이렇게도 나온다. 무슨요? 무효. 이게 틀린 거 몇 번? 2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누구를, 대리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경우 이 말은 무효인 경우 이런 말이다.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맞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 무효 취소되면 무조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뭔가 구별된다. 자, 그 다음 4번 자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어떤 게 있노? 않는 자, 고개 들고. 무조건 뭐, 따가면 뭐, 이전, 앞서, 다시 뭐, 이전, 앞서, 기존, 다시 뭐, 이전, 앞서, 기존, 손해배상, 추심, 지금 몇 개 있노? 다섯 개. 다시 뭐, 기존, 앞서, 이전, 추심, 손해배상, 몇 개 있노? 다섯 개. 그래? 그 다섯 개. 그 다음에 또,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이런 게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하면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대략! 확 집에 간다, 그럼. 다시 뭐, 기존, 앞서, 이전. 다시 뭐, 기존, 앞서, 이전, 추심, 손해배상. 그냥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이런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덟 개 적어라 적어라 안 되면 적어라 적어라 여덟 개 대봐라 다시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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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앞서 이전 추심 손해배상 그다음 뭐 채권자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그다음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그럼 딱 나오면 바로 나오잖아요. 답은 몇 번? 몇 번? 2번. 2번인데 그럼 또 여기서 자 고기 들고 기존 앞서 이전 안 붙었는데 감유권자 하면 무조건 제3자다 거의. 무슨 권자? 감유권자 감유 압류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가장양도 이후에 등기된 사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압류, 감류, 가처분 등기된 사람은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럼 1번은 감유권자, 3번은 전환권 설정받은 자, 4번 가등기 경유한 자, 5번 감유. 그렇지. 그렇게 딱 읽어서 푸는 거 아니다 말이야. 기술 통정 딱 나오면 요거밖에 없지. 제3자 나오면은 나올 때 됐거든. 30회. 그럼 이제 오른쪽 가봐라. 오른쪽 그 역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모두 고르면 그럼 뭐 감유권자 무슨 자 제3자 저당권 설정받은 전부 등기된 사람이잖아요. 무슨 자 제3자 본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언어가 기억, 리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뭐, 디귿, 리얼. 엄청나게 쉽다. 이건 서비스를 주는 거지. 무슨 비서? 근데 사람들은 이거 제일 어려워하거든.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 대봐라. 됐다. 되겠습니까? 나온다, 이게. 나오면 그거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의 을과 통정은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해줬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출처이지. 무슨 병? 모르는 병. 매매 계약을 채로 이전. 그럼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지만 무슨 제3자한테 갔다?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채무 이행은 이행할 필요는 없다.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 있다 없다? 없다. 병이 확실하게 뭐한다? 취득.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병이 악임을 뭐한다? 증명. 병이 선이라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취득합니다. 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법에서는 몇 개만 요구하고 있노? 한 개. 뭐이기만 하면은? 선의이기만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뭐가 있어도 그렇지. 과실이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지?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그럼 7번은 제목 붙이면 뭐고? 그렇지. 은희갱이. 추가합격. 그렇지. 은희갱이. 은희갱이. 이런 거는 거의 여우다시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진짜로 이전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로? 정여로.
이전해가지고 등기해야 되는데 정리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채무. 서류를 꾸밀 때 뭐로? 매매로 등기했다. 그러면 일단은 의사가 있고 등기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그럼 이 정의를, 진짜를 무슨 행위?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서류 꾸민 거, 매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거는 허위표시로서 유효, 무효? 무효.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는 누구? 을. 소유자는 누구? 을. 그럼 뒤에 병은 당연히 뭐?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논다, 이런 거. 단지 이제 지문만 약간 바꿔서 내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요거를 몇 번 보면 되노? 몇 번? 몇 번 보면 되냐고. 세 번은 기본. 여러분 공부의 신 닷컴, 그게 공부, 뭐, 공부의 신 있잖아. 공부 닷컴, 그게 김성태. 3 곱하기 1하고, 어? 1 곱하기 3 어느 게 크다? 맞네. 그 공부하는 방법을 하네. 그러니까 한 개의 책을 몇 번 보는 거? 세 번. 각각 같은 내용의 다른 책을 뭐, 어? 어, 세 권의 책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개의 책을 몇 번? 세 번. 이게 훨씬 공부의 신 기본. 또 이거를 막 금방 저하고 같이 한번 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막 이게 몇 번씩? 세 번씩. 뭐 보듯이? 운전면허 했잖아. 뭘 뭐 영화 보듯이 뭐. 무슨 면허 공부하듯이 운전면허 탁 읽으면서 빨리.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갑니다. 갑니다. 기억.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뭐다? 무효. 정의는 그대로 뭐? 유효.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오. 없다가 맞다. 누가 소유자니까? 을. 병에게 넘어갔다.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정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뭐가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취득한다. 무조건 취득한다. 누가 소유자니까? 어,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뭐 알았든 몰랐든 함정이다. 무조건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니까? 누가 소유자니까? 을. 누가 소유자니까? 을. 뒤에 병은 알았다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관계 없이 무조건 뭐하다? 유효. 리얼 조심해야 된다. 누가 소유자니까? 누가 소유자니까? 이 칠판 봐라. 누가 소유자니까? 을. 뒤에 병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차고 잠깐 쉬었다 갑니다.